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조사건이죠.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자신의 SNS에 묘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한 줄 적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첨부한 오마이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천화동인 1호, 이게 유동규 내 것이 아니라 유동규 개인 거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요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유동규 내 하면은 유동규 플러스 누구죠? 정진상 플러스 또 누구죠? 김용. 요 3인방. 아, 3인방인데 그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유동규 내 거. 가 아니라 유동규 개인 거, 유동규 거다. 요 오마이뉴스 기사가 그런 취지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인데 이 보면요. 2020년 10월 30일 수원의 한 노래방 대화에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유동규 네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요 정영학 녹취록 요거를 인용을 해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내 것이 아니라 유동규 거다. 유동규 개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이재명의 대응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가 다 돼가는 그런 야심한 밤에 이 글을 올린 게 뭐겠느냐. 그러니까 유동규 내 하면은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도 인정한 자신의 왼팔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진상과 김용을 빼고 거기서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자신에게 넘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게 이 이재명의 대응 전략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논리 가지고 검찰의 칼날을 예리한 그 칼날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 텐데요.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요. 김만배가 이 유동규 내 거라고 발언하는 것도 나옵니다. 유동규 내 거. 아, 그리고 그 유동규 내, 거기에는, 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분의 1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지분을 정해놓은,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이 유동규 거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인 유동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죠. 예, 근데 유동규가요, 작년 9월 26일에, 오늘부터는 모든 진실을 다 있는 그대로 고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서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그 시점에 보면은, 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 유동규 씨가 작년 말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을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진술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말부터는 유동규가 작심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있는데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대장동 수익 중에서 428억을 약속받았다. 약속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진상, 김영, 유동규, 김만배 이 네 명이 4인방이 의형제를 맺은 날짜까지도 특정을 해서 2014년 6월 27일에 그 4인방이 정진상의 제안에 의해서 김만배가 먼저 의형제 맺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진상이 김만배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하면은 이재명의 검찰, 법원 여러 가지 이런 관련 업무들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2014년 6월 27일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 네 명이 의형제를 맺는데 이때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가 됩니다. 직후가 됐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지분 얘기를 시작해서 지분을 주겠다. 김만배가 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3인방에게 지분을 약속한 시점이 2014년 12월 무렵, 12월 무렵이다 하는 얘기를 유동규가 하고 있다.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정진상과 김용 다 같이 얘기된 부분이다. 그러나 2014년 12월 그 시점에서는 정확한 액수 또 지분까지는 얘기되지는 않았다 하면서 그 지분 논의가 구체적으로 얘기되기 시작한 것이 2015년 2월 이후다. 2월 이후다. 그때 이제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 등과 대장동 수익의 전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김만배가 49%, 남욱이 천화동인 4호 25%, 정영학이 천화동인 5호 16% 하고 49% 중에 절반을 유동규네 거로 주기로 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당신들 지분이 30% 정도니까 대장동 전체 수익의 30% 정도니까 필요할 때 꺼내 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진상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죠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얘기를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전해 들었다 하는 또 검찰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과 정진상, 김용이 3분의 1씩 나누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눈 것이지 사실상 이재명이 쓰겠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N분의 1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3인방 일단 이재명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내 거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의 실소유주는 이재명이다 이런 거고요. 또 유동규가 남욱이 그 얘기를 했죠. 김만배 씨가 천화동의 1호는 그분 거다 라는 진술을 남욱이 검찰에서 했는데 이 남욱의 요 진술에 대해서 김만배는 자신 또 유동규 또 정진상 김용 보다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김만배가 아마 1965년생이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69년생이고 정진상 68년생 김용이 67년생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국 사회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분한테 또 직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김만배가 천화동의 1호는 그분 거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재명이 맞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라는 거고요. 유동규가 또 엊그저께 JTBC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4년 그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유동규 본인이 이재명에게 대장동 그 일당들의 역할들 선거 때 이재명 재선 때 어떠한 역할을 했고 뭐 한 거를 자기가 직접 정진상과 함께 보고를 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 보고를 듣고는 그 민간 사업자들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라 먼저 입찰 참여를 제안을 했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니까 그쪽이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유동규가 또 JTBC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이재명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남시의 지침이 내려왔다. 그걸 보고는 자기 외에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이재명이 다 보고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김만배 정진상 라인이 아니겠는가.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정진상이 이재명의 허가를 듣게 해서 그런 식으로 김만배 일당에게 유리한 지침을 내려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그게 700억인데 공통사업비 빼고 428억을 이제 김만배가 유동규네 측에 유동규 측에 그러니까 그 3인방에게 건네기로 한 거 그게 다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유동규가 JTBC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수지로 저장된 것이다. 선거 자금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어젯밤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다? 이게 문재인 시절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문재인 시절 검찰이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할 때도 유동규가 배임 혐의자고요. 이재명,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거기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게 문재인 시절 검찰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었는데 작년 7월에 이제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고 나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게 진행돼 왔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 김만배와 유동규 다섯 명을 이해충돌방지법은요 뭐냐면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에게 미공개 정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은 이거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등이 당시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인 유동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가지고 부정한 이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해갖고 다섯 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에 보면요. 공소장에 보면은 이재명이 김만배의 지분 배분 약속 과정 이런 것들을 정진상을 통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정진상을 통해 김만배가 그 대장동 수익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그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죠? 당연히 검찰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검찰이 제1야당 대표, 현 대통령의 지난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한 이런 거에서 이런 메가톤급 혐의 입증인데 이 확실한 증거 없이 유의미한 증거 확보 없이 이런 식으로 김만배로부터 그거를 얼마를 주겠다라는 그거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런 사실을 과연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허술한 증거를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공소장을 쓴 그 뭐겠는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서울중앙지검이요 정진상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얼마 전에 추가 기소를 할 때 거기에 정진상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직자는 누구냐 유동규가 성남도계공의 본부장이었으니까 유동규로부터 김만배 일당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 이건데 어제 이제 정진상을 불러서 집중 조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그러니까 정진상도 거기에 끼어들 같이 뭘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조만간 정진상을 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정진상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 부분이 정진상 추가 기소장에도 추가 기소할 때도 그 공소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정진상 다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이재명이 천화동이 이뤄오는 유동규 개인 거다, 유동규 거다, 거기서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이 대응 전략이 과연 통할 것인가? 통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실상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는 것은 이 나타난 이 전략으로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